자, 102번. 자, 102번. 뭔 문제인지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평소에 운동하지 않으면 빨리 달리기가 어렵다. 이 문장을 가지고, 자, 선택지 1번. 기억은 안긴 문장의 소수러가 한 자리이다. 뭐, 그럼 여기 기억이 안긴 문장이 있다는 뜻이네. 그치?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102번. 기억. 자, 평소에 운동하지 않으면, 자, 빨리 달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자, 요 문장은, 자, 요 문장은, 요 문장은, 혼문장, 겸문장, 겸문장, 이어진 하는, 실문 이어진 같아. 이어진인데 어떻게 이어졌냐면, 하나의 혼문장하고 하나의 겸문장이 이어졌어. 그치?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운동하지 않으면, 달리기가 어렵다.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어가 세 개가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운동하지 않으면, 자, 누가, 중년 남성이. 선생 같은 중년 남성이, 자, 운동하지 않으면 언제? 평소에. 자, 빨리 달리기가 어렵다. 어렵다. 자, 무엇이 빨리 달리기가, 요게 S3지. 그치? 이거 뭐냐면, 자, 빨리 달리기가, 자, 이거는 부사어지. 자, 이거에 대한 주어는 뭐 있지? S2는 이게 되겠지. 중년 남성이 평소에 운동하지 않으면 중년 남성이 빨리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요 문장이겠지. 그치? 그러면 부사어가 되겠고, 이거 되니까 이거는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명사절이겠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왼쪽은, 왼쪽은 혼문장, 오른쪽은 명사절,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한번 봐봐봐. 여기에 안긴 문장이 하나 있대. 안긴 문장이. 여기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소수로가 뭐야? 달리다지. 달리다는 몇 자리 소수로야? 중년 남성이 달리다. 근재가 달리다. 그치? 그래서 영심이가 달리다. 주어만 있으면 되잖아. 한 자리 소수로 OX5. 자, 2번 가봐봐. 2번. 2번은 가보면, 자, 명사의 역할하는 안기 문장이 있다. 명사의 역할하는 안기 문장이라는 것은 명사절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2번에 대한 기억에 대한 해석도 O가 되겠지. 3번은 패스고, 자, 4번 봐봐봐. 기억의 안기 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의 안기 문장은 어디 있어? 여기지. 부사어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4번 분석이 잘못됐네. 그럼 정답은 4번이네. 오케이, 정답은 4번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봐봐. 자, 뭐죠? 그는 민수와는 다르게, 자, 운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는 민수와는 다르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이제 니은 해가지고요. 자, 니은에, 자, 뭐가 있습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문제는, 자, 1번하고 3번하고 이 두 가지가 되겠지. 자, 가보시면. 자, 가봅시다. 자, 좋아한다. 다르게. 자, 좋아한다. 누가? 그는 무엇을? 운동을. 자, 민수와는 다르게. 운동을 꾸미니? 좋아한다를 꾸미지. 민수와 다르게 좋아한다. 이게 부사어지. 다르지. 소수러지. 누가 달라? 그가 다르지. 누구와? 민수와.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역시 뭐다? 부사절을 하는 견문장이다 라고 분석하면 돼. 자, 그래서 2번, 1번 한번 봐봐봐. 자, 니은은 안기문장의 소수러가 두 자리다. 니은의 안기문장은 여기지.
이거의 소스로는 이거지. 그렇지? 다르다. 그는 다르다. 그는 민수와 다르다. 몇 자리? 두 자리. 1번은 해결됐어. 3번 가봐봐. 부사의 어휘 역할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부사절이지. 왜? 좋아한다를 꾸미니까. 그러면 3번에 니은 설명도 맞았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나왔네. 농구를 잘하는 영희가 키가 전봇대 만큼 크다. 농구를 잘하는 영희가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봐보자. 크지? 뭐가 커? 키가 크지? 키가 크지? 누가? 영희가. 전봇대만큼은 부사어겠지. 무슨 절? 소술절이지. 근데 영희는 영희인데, 자, 농구를 잘하는 영희야. 관용절이지. 잘하지. 뭐, 농구를. 누가? 영희가. 그치? 그래서 관용절과 소술절이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자, 2번. 소수로 역할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소술절이 있네요. 3번. 디귿은 관용어 역할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관용절도 있고 소술절도 있네요. 맞지? 디귿은 암기 문장에 부사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암기 문장이 있잖아. 여기도 암기 문장이 있는데 여기는 암기 문장에 부사는 없어. 여기는 있잖아. 전봇대만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4번에서 자, 기억에 대한 해석만 틀렸군요.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자,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지 문장의 짜임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야. 그치?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 되는데 기억은 대등, 니은은 종속이지. 대등하고 종속 이렇게 했을 때 앞뒤를 바꾸라 그랬지. 그치? 자,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가고 밥을 먹었다. 이래 버리면 문장이 달라져 버리지. 밥을 먹고 학교에 간 거하고 학교에 가고 밥을 먹은 거하고는 전후 시간이 바뀌어 버리지. 그럼 이건 대등이라고 볼수 없더라. 선생님, 고는 보통 대등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럼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근재는 야구를 좋아한다. 근재는 야구를 좋아하고 선생님은 축구를 좋아한다.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이거는 돼. 이때 고는 나열이기 때문에 이건 대등이 돼. 이거는 전후 순서는 대등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네.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왔다. 오늘은 비가 오고 어제는 눈이 왔다. 이건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단풍이 들면 가을이 된다. 뭐 시기상으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된다. 단풍이 들면 가을이 왔음을 안다. 뭐 문학적 표현으로는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뒤집으면 바뀌어버리지, 의미가. 그러니까 이건 종속이지. 공원에 갔는데 사람이 많았다. 사람이 많았는데 공원에 갔다. 다르지. 그래서 3번, 4번은 종속. 1번, 3번, 4번은 종속이네. 2번만 대등이네. 말 되지요? 오케이. 암기 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봐보자. 암기 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인다는 것은 명사절이면 주어나 목적어지, 기본적으로. 소술절이면 소술어지. 관용절이면 관용어지, 부사절이면 부사어지. 그치?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명사절이나 소술절이 아닌 절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보자. 이거네. 자, 1번.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자, 이건 무슨 절? 소술절. 그럼 암기 문장이 뭐야?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넓다, 교정이. 암기 문장이 서술어 역할을 해. 서술어는 주성분. 주성분에 뭐뭐뭐뭐 들어가?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들어가면 되니까. 1번, 오케이. 2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악수고대했다. 자, 농부들은 악수고대했다. 비가 오기를 들어가 있으니까. S1, P1, 목적어. P2,
S2. 하나의 문장이 목적어로 자리 잡은 명사절이네.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놀다 간, 간이지. 이건 뭐겠어? 관용어겠지. 관용절이겠지. 3번은 관용어니까 관용어는 주성분은 아니네. 정답은 3번. 대학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 자, 여기는 무슨 절이 들어가 있니? 아무도 몰랐어. 자, 무엇을, 대학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대학 어디로 튈지를 몰랐다. 이 문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목적어 역할 하지. 튈지가 부사어니까. 아니, 미안, 소수로니까. 뒤에는 생략이 뭐가 돼 있어? 튈지를 늘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야.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명사절이고, 1번은 소술절이고, 3번이 놀다 간이지, 3번만 관용절이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더라. 됐죠? 105번. 자, 문장 구조가 또, 해가 지는 장면이 무척 아름답다. 자, 아름답다가 P1이고, P2가 어딨어? 지는. 자, 그럼 무슨 절? 무슨 절? 관용절 하나 찾아. 2번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어? 돌아올. 1번은 뭐야? 사랑한다고 밑줄. 인용절. 그치? 2번은, 자, 돌아올 관용절. 3번은, 뭐지, 사실이라면 이어진. 4번은 돌아오기만 을 이렇게 돼 있지. 돌아오기를 이렇게 돼 있지. 많은 보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절이지. 그쵸? 그래서 자, 같은 관용절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106번. 철수 밥 먹는다. 자, 기억해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형성한다. 단어이자 어절이다. 이 말 맞아 틀려? 하나의 단어인데 띄었었으니까 어절이지. 맞아. 그 다음에 주어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자, 봐보자. 니은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은 각각 주어와 목적어 성분이.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아. 절로 형성됐다. 맞아 틀려? 그런 심한 말 그러면 절이 돼. 그런 심한 말, 말이 심하다 해서 관용절이 돼. 근데 그 사람이, 이건 소수로가 없잖아. 절이라는 거는 문장이야. 주어하고 소수로가 있어야 돼. 영어에서도 절은 뭐야? 주어에다가 동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은 절은 안 돼. 구야, 구. 이 구가 명사가 돼, 주어가 되고요. 그런 심한 말을 절이 목적어가 된 거지. 자,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디귿에서 오늘 내가 보는 관용어 기능을 하며 절로 형성돼 있다. 관용어 역할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보다 SP 돼 있으니까 절이지요. 이건 뭐다? 내가 보니 영화를 꾸미니까 관용절이 됩니다. 3번 오케이. 민환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민환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목적어 성분으로 명사절로 실현돼 있다. 3번이 답이니까 4번 틀렸겠지. 어디 부분을 바꿔주면 될까?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주면 되겠지. 독지가였음이 바뀌어졌다. 독지가였음을 폭로했다. 이러면 목적어겠지. 근데 독지가였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로서 자 영향을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통사론의 1번이네. 그치? 통사론의 1번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자, 성분 분석하고요. 문장의 짜임. 압도적으로 문제가 뭐가 나와? 문장의 짜임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쉬운 문장의 짜임도 있고 좀 난해한 문장의 짜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쉬운 것부터 난해한 것까지 자, 다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법 요소 한번 가봅시다. 문법 요소. 문법 요소는 뭔지, 거기 뭐지? 올바른 문장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겠지. 출발 한번 해볼게.
가부터라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가부터라의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보니까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자, 가는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따로 고쳐 쓴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자, 안전국, 보건소가 있다. 있었다가 좋냐? 있다가 좋냐? 이거지. 뭐가 좋아? 있다가 좋지. Why? 현재라는 시간부사가 있잖아. 현재라는 시간부사가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있기 때문에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부사가 있었다. 이게 되겠고 지금은 이런 부사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향하는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자, 뭐죠? 여기 고양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합시다. 나의 지향은 어떤 목표를 솔로 향한다는 의미인 지향으로 바꿨습니다. 지향은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게 지향이야. 그치, 지향이고, 지향은 나아가기 위해서, 뭐야, 그 방향으로 쏠려 힘을 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한 고향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향점을 찾아야지. 그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향이 아닌 지향, 요게 되겠지. 오케이. 극단적 페미니즘은 지향해야 될 가치이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럼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아무래도 극단적이라면 우리가 조금 멀리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지향 요걸 쓸 수 있겠지. 건강한 페미니즘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 지향 쓸 수 있겠지.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 내년보다 규모가 줄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읽어 보니까 지난달 수해로 인하는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므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로 고쳤습니다. 바꿔봐.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니까 수해로 인하여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지. 3번도 오케이. 공과금을 기한 내 지정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를 내야 된다. 납부는 문맥상 자 금융기관을 운영한 물품을 받아들인다는 수납으로 고쳐 쓴다. 자 기한 내에 금융기관을 수납하지 않으면 연체를 내야 된다. 연체를 내는 건 돈을 내는 사람이야. 공과금을 내는 사람이야. 나는 공과금을 뭐 해야 돼? 납부해야 돼. 은행 창구 직원이 뭐야? 수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뭐 납부, 종부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되지. 범칙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다? 자 납부를 그대로 둬야지. 수납으로 가면은 안 되죠. 오케이. 원서를 접수했다. OX. 똑같은 이유로 잘못된 거야. 접수는 받는 거지. 그치? 나는 뭐야? 대학 입학 원서를 접수했다가 아니라 대학 입학 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창구 직원이 자, 나의 대학 원서 접수를, 아니, 나의 원서를 접수해 주셨다.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납부라고 써야지. 수납으로 가면 안 돼. 자, 단어 사용이 적절성.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기업부터 니을에 알맞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줄 자 근 한참 동안 머간이 있어서 음양의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08번의 1 기억은 기본형이 뭐야 기울이다 자 이가 들어가 가지고 파생이 된 거지 그러면 이가 들어가면은 이히리기 사동도 되고 피동도 되지 그러면 이제 뭘로 봐야 돼? 여기서는 피동이라고 했으니까 요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다 이게 돼보니까 기울다가 귀를 기울이다 이게 돼보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사 이렇게 가야지. 목피가 아니라 목사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피동사가 아니라 사동사입니다. 1번 틀렸네. 그 다음에 자 망치를 메어 자 메어는 자 뭐죠 짐을 메다 어휘에 메다가 되지 어휘에 메다 오케이 자 가방을 메다 그 다음에 종루지기를 둘러싸고 자 종루지기 지키는 사람 종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자 짧고 굵은 손가락을 무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4번은 잘 몰라 그치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봤는데 4번은 잘 몰라 근데 1번은 틀렸어 그럼 1번 쓰고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자 가장 짧고 굵은 손가락 이때 말할 때 자 무자가 엄지손가락 무자라 그래 엄지손가락 무자 잘 모르지 무지 그리고 이거를 뭐 약지 뭐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중지 검지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4번은 우리가 또 이러면서 하나 아는 거네 아 엄지가 한자로는 무지구나 이렇게 하나 아는 거고 자 오른쪽으로 와서 109번 표현이 바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표현이 바른 것 그랬으니까 뭐
보기를 읽어봐도 되지만 바로 가도 되겠지. 그치? 바로 한번 쑥 가보니까 선생님께서 너 보고 자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시는구나 OX 오는 주체는 너지. 그치? 그거 높여져 안 높여져? 안 높여지지. 자 하는 건 말한 건 누구야? 선생님이지. 높여져 안 높여져? 높여주지. 그치? 그 뭐야 선생님이 너 오라고 하셨어? 너 오라고 하셨어? 그걸 줄이면 어떻게 돼? 오라셔, 오라셨어 이렇게 가겠지. 오시랬어 이게 아니라 오라셨어 이렇게 가야지. 1번 OX. 오. 맞는 표현이지. 맞는 표현. 이거 맞는 표현이야. 오라고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야 근제 좀 오라고 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제 좀 오시라고 해 라고 선생님이 말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 야 근제야 근제야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너 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오라셨어. 자 2번 그 사람이 말도 없이 자 벌써 갖는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지 벌써 간 모양이다 이렇게 돼야지 관형사형으로 가겠지. 그래서 과거시제하고 관형사형 전음에 함께 가면은 어울리지 않아.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시켜 줄래? 자 나에게 소개해 줄래? 요거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지. 나에게 소개해 줄래? 저는 그 말씀에 그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되어지지 되다와 어지다가 피동을 중복돼 있지. 자 어떻게 바꾸죠? 저는 그 말씀에 그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09번에는 정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110번 한번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정답은 몇 번? 4번?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야지. 2번. 2번은 뭐하고 뭐의 구분이지? 110번? 자, 우는 사동접사지. 그치, 사동접사지. 그러면 깨우치다라는 것은 남을 알게끔 해주다라는 뜻이고요. 우가 빠진 깨치다는 그럼 주동이겠지. 내가 드디어 만유 인력의 법칙을 깨쳤어. 내가 알게 된 거는 내가 깨쳤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구구단을 드디어 깨우쳤어.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통해서 금모를, 금모의 잘못을 깨우치게 했다. 그러면 알게끔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110번에 2번은 그녀는, 자, 뭐죠? 프랑스어를 혼자서, 자, 습득한 거니까 그녀가 직접, 자, 뭐지? 알게 된 거지? 안 거지? 여기서 깨쳤다. 이게 맞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번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 빈속은 칼로 에이는 것처럼, 자, 뭐죠? 쓰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빈속은, 자, 이렇게 돼. 빈속을 에다지. 빈속이 에이다가 아니라, 자, 1번은, 자, 이거는, 자, 능동이기 때문에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어. 에이다라는 피동사가 돼버려. 그럼 목적어가 들어가면 안 돼. 목적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빈속은 칼로 에이는 것처럼 빈속이 바로 목적어잖아. 그치? 그래서 빈속은 칼로 에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돼. 에는 것처럼. 에이는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 게으름을 피지 말고 이렇게 돼 있지. 게으름을 피지 말고. 자, 피다라는 거는 자동사고요. 자동사면서 주동사고요. 이거는 사동이 되니까 타동사가 돼야 돼. 그러면 게으름 을이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 을이 나와 있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타동사가 나와야 돼. 게으름을 피우다. 게으름을 피우다. 오케이? 자,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꽃이 피다. 꽃을 피우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뭘로 하냐면 그 뭐야? 자, 우리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안 된다 그랬지. 담배 한 대 피우러 가자.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때 담배가 목적어잖아. 그럼 담배를 피우다.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래서 효진이가 남자친구에게 바람 피면 죽어. 그러면 안 돼. 바람이 목적어잖아.
그치? 바람을 피우면 죽어.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자, 피우다가 되면은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여기서는 게으름을 이렇게 되니까 게으름을 피우다. 이렇게 돼야 돼. 게으름을 피우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피다. 이거는 곰팡이가 피다. 이거는 그냥 피다를 쓰겠지. 왜? 목적어가 안 들어가니까. 4번 역시. 자, 밤을 뭐가 돼야 돼? 세우다. 이게 돼야 돼. 밤을 세우다. 밤을 꼬박 세우다. 오케이? 그래서 우가 들어가야 돼. Understand? 그래서 110번에는 자, 정답이 몇 번? 2번이 된대요. 이게 돼. 2번이 된대요. 자, 111번. 자, 직장인의 자세라는 신문기사의 표제어 일부다. 어법에 맞게 오죠. 표제어. 네 번째 표제어. 표제어를 명령형으로 쓰면은 우리가 명령문은 두 가지가 있지.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 있지. 직접 명령은 뭐라 그랬지? 얼굴을 보고. 지혜야, 얼굴을 보고 하는 명령일 때. 그치? 간접 명령이라는 건 얼굴 안 보는 거야, 대면. 언택트지, 언택트. 언택트니까 뭐, 매체를 통해서 쓸 때. 그러면, 자, 직접 명령은, 자, 어간에다가 아라나 어라를 넣어야지 직접 명령이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간접 명령은 라만 넣는 거지, 라만. 직접 명령. 지혜야, 많이 먹어라. 그치? 많이 먹어라. 자,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이렇게 쓰는 거야. 먹으라. 오케이? 자, 너의 미래를 꼭 보아라. 간접으로 하면 어떻게 돼? 보라. 공부하다를 직접으로 하면 공부하여라. 이게 되겠지. 여불 규칙이니까. 공부하라고 줄이면 공부해라. 이게 되겠지. 근무 열심히 공부해라. 간접으로 하면 수험생이여 열심히 부단히 공부하라. 이렇게 되겠지. 공부하라. 자, 그러면, 자, 가, 노력하라, 임하라, 인사하라, 하하하 뒤에 라라라 들어가 있지. 자, 이건 전부 다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지. 이걸 모두 직접으로 바꾸면. 노력해라, 성실하게 임해라, 밝게 웃으며 인사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나다는 간접이고요.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 이건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건 직접이지. 이걸 만약에 간접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 쌓으라 이렇게 가겠지. 쌓으라. 부단히 경력을 쌓으라. 자, 그다음에 112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기는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에 예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 시제는 발화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제이다. 여기서 다른 시점은 뭐지? 사실은 사건시야, 사건시. 자, 100은 빼고 그냥 12번으로 갑시다. 자, 12번 보시면 시제는 자, 두 가지가 있지. 그치? 두 가지가 있죠. 자,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드러나고 이거는 자, 발화시에 나타난 사건시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건시를 바탕으로 나타난 상대 시제는 모든 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실현되는가? 발화시는 주로 종결 어미에 드러나, 종결 어미. 상대 시제는 연결 어미나 전성형에 드러나.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있지. 자, 어딨어? 자, 보였다, 간다, 났다, 오겠다. 요 제일 뒤에 있는 소설어는 종결형에 나온 거는 전부 다 뭐야? 절대 시제야. 절대 시제야. 예를 들어서 2번 먼저 봐봐. 철수는 다음 달에 유학을 간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지금 간다. 이러면 현재인데 다음 달에 간다. 이 부사 올려서 미래를 뜻해버려. 이거는 자, 뭐죠? 발화시를 기준으로. 발화시는 항상 지금이야. 유학은 언제가? 12월에 갈 거지. 그러니까 이 간다는 미래가 되는 거야.
바라시를 기준으로 간다라는 사건이 자 나중에 일어날 시간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돼 있지. 넌 이제 큰일 났다. 자 어제 큰 일이 났다 이러면 과거인데 넌 큰 이제 큰일 났다. 이제라는 시간 부사가 있기 때문에 났다는 뭐가 돼? 비록 과거 시선으로 붙였지만 현재야. 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뭐야? 너 지금 큰일 났다. 그럼 지금 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내일은 비가 오겠다. 자 이건 뭐지? 비가 오는 사건이 내일일 거지. 미래지.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뭐가 돼? 절대시제가 돼. 절대시제. 근데 상대시제는 뭐냐면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공원에서 사람들이 보였다. 공원에 사람들이 보였다. 이렇게만 끝난다면 이 보였다라는 것은 자 절대시제 바라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인 건 어디지? 과거가 되겠지. 보였다 이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자 이게 운동하는이 나오면 이 보였다의 이 사건을 기준으로 상대시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보일 때 뭐 해서 운동하고 있었지. 현재지. 현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시제로는 과거고요. 상대 시제로는 현재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대 시제가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야, 상대 시제가 혹시 나타난 게 있니? 그러니까 요거밖에 상대 시제가 없지. 왜? 이걸 기준으로 운동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줬냐면 기본 과정에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금모를 만났다. 그럼 만난 건 어제야. 만난 걸 기준으로 할 때 근제는 뭐야? 공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절대 시제는 과거, 현대, 상대 시제는 현재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13번, 13번 한번 봐보자. 자, 스님이 잘못 사동법을 했대. 스님이 옳은 것은 자, 그는 김 교수에게 박군을 소개시켰다. 소개시켰다가 아니라 소개했다 이게 되지. 소개했다. 자, 여러분들 늘 나오는 거지만 시키다라는 자 뭐죠? 시키다라는 접미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 시키다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뭐야? 하다로 바꿔봐. 바꿨을 때 자 뭐지? 부자연스럽지 않으면 바꿔주는 게 더 좋지. 그치? 우리 공장은 자 하루 24시간 기계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하루 24시간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사동표현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2번. 자,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입원시켰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입원했다. 이렇게는 못 바꾸지. 그럼 이 시키다라는 것은 자, 사동의 의미를 갖는 시키다지. 왜? 내가 입원한 게 아니라 아이가 입원했으니까. 그래서 2번은 올바른 시키다야. 2번은 올바른 시키다. 그 다음에 3번. 자,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내가 타인을 설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득하는 일은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해소시킨다가 해소한다. 그래서 1, 3, 4는 시키다를 하다라로 바꿔보면 주동으로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바꾸고요. 2번은 자 아이가 입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동을 쓸 수밖에 없겠지요. 자 114번, 14번 자 자연스러운 거 닫혀진 마음을 열 길이 없구나 이렇게 돼 있지. 자 14번에 닫혀진의 기본형이 뭐지? 닫히다지, 닫히다. 자 닫히다 역시 자 닫다라는 것에 피동이 나왔지. 그런데 닫혀지다 그러면 닫히 플러스 어지다 돼가지고 이것도 피동인데 또 피동이 나와버리지. 그럼 이중 피동이지. 그치? 그러면 닫혀진 이거를 이렇게만 바꾸는 게 자연스럽겠지. 닫힌 마음을 열 길이 없구나. 자, 놓여진. 자, 놓여진도 어떻게 됐을까? 이제 바로 가보면. 놓다가 있지. 여기에 이가 피동으로 들어갔지. 그 다음에 어지다가 또 들어가지. 그래서 놓여지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바꿔? 놓이다니까. 창가에 놓인. 이중 피동이니까 하나를 빼버려야지. 그치? 창가에 놓인 이렇게 보면 되겠고 3번 받아들여지다 이렇게 돼 있지. 기본형이 뭐지 이거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들이다가 받아들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다가 수용이란 뜻에 그냥
자, 뭐가 돼? 능동이 돼. 여기에 받아들여지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여지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여지다가 해야 되지. 한 번만 들어간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자, 3번은, 자, 끊겨진, 이렇게 돼. 끊겨진 이건데, 4번은 끊다지, 끊다. 여기에, 자, 뭐가 있어? 끊기다. 여기에다가 어지다 이게 들어가지. 이것도 끊긴 이렇게 한 번만 가면 좋겠지. 한 번만. 그렇죠? 그래서 장마로 인해 끊긴 통신선로가 이렇게 가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받아들이다는 이게 피동 자체가 된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다는 내가 받아들이다 수용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이 아니라 능동이고 거기에 어지다가 들어가서 피동이 한번 이루어진 거야. 자, 15번 한번 봐보시면 밑줄 친 쓰임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정답은 몇 번? 자, 3번. 자, 옳은 거 돼 있지. 자, 이거 뭐야 문제가. 자, 잘못됐구나. 이거 오답이구나. 자, 잘못 냈구나. 자, 일단은 이건 뭐냐면 고기를 재다. 이게 맞아. 고기를 재다. 엄마가 갈비를 재다. 이거 돼. 보통 우리 재우다를 쓰지. 양념의 버무리다. 그때 재다도 쓰고 재우다도 씁니다. 이거 기출인데. 자, 115번 기출인데 재다가 맞고요. 이게 실제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날이 개이다로 나왔어. 개이다. 시험이 오타가 났네. 계단을 쳤는데 지가 바꿔버렸나 봐. 미처 좀 못 봤네. 미안. 자,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쌤이 처음 풀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네. 자, 출제될 때는 날이 게이다로 돼 있어. 게이다로 바꿔놔. 게이다로. 여러분들 혼동 안 하게끔. 게이다라는 단어는 불필요한 사전 표현이지. 우리가 보통 뭐 되뇌이다 아니고 되뇌다, 헤매이다 아니고 헤매다, 설레이다 아니고 설레다, 게이다 아니고 게다지. 그치?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종심때 돼서 날이 화창하게 겠다 이게지. 개였다 이렇게 가지 않아. 그래서 겠다. 그래서 요게 맞아. 근데 출제는 게이다로 나와서 잘못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2번, 3번 복수 정답이고 출제는 게이다로 나와서 2번으로 처리해 놓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고기를 재다는 고기를 재다도 되고 고기를 재우다도 되고 둘 다 쓸 수 있어. 자, 차에 치다가 아니라 자, 차로 치다 요건 되지만 차에 내가 당하는 거니까 차에 치다 이렇게 가야지. 그치? 차에 치여서 입원했다 이거 되지. 내가 왜? 내가 가서 차를 가서 막 머리로 들이받을 수는 없잖아. 피동이 있어서 차에 치이다. 그 다음에 4번도 어때요? 아까 자 뭐지요? 불을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 바람을 피우다, 게으름을 피우다 해서 목적어가 들어갔으니까 뭘로 줘라? 사동으로 만들어지는 우접사를 넣어줘라. 자, 그 다음에 자 116번 한번 봐봅시다. 116번. 자, 할머니는 귀가 밝으시다. 자, 이렇게 됐네. 귀가 밝으시다. 자, 이거 돼 있는데 객체 높임의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지. 객체 높임의 표현이다. OX. 귀가 밝으시다 이러면 누가 귀가 밝아? 할머니 귀가 밝은 거잖아. 할머니가 여기 귀의 주인이잖아. 이건 주체 높임이지. 어떤 거 헷갈렸냐면 그건 제가 주체의 간접 높임하고 헷갈렸나 봐. 그치? 객체 높임이라는 건 뭘 높여야 돼?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목적어나 부사어. 그치? 할머니를 모시고, 자, 병원에 갔다. 할머니께 드렸다. 이럴 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높임말로 쓰이지고요. 자, 할머니는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시가 들어가서 높임인데, 이거는, 이 밝은 거는, 자, 귀인데 사실 할머니 귀이기 때문에 높여줍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 주체의 간접 높임.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 이렇게 봐야지. 자, 여기서 퀴즈잖아. 밝으시다 형태소는 몇 개일까? 세 개. 어떻게 쪼개야 돼?
은은 뭡니까? 그러면 은은 뭐라냐면 매개 모음입니다 라고 말했죠. 매개 모음입니다. 매개 모음 뭐야? 박시다. 자음하고 자음이 만나면 자 자음 충돌돼서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거기다가 매끄럽게 자 모음을 하나를 색칠해 주는 거야. 덧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음의 기능이 전혀 없어. 음의 기능이 전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자 형태소는 은은 매개 모음 형태소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밝으시다. 이때는 주체 높임이 주체 높임이 있어야 되니까 객체 높임 안 되지요. 그다음에 철수가 지금 사과를 깎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는은 자 뭐지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지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럼 현재 시간 표현 OX O. 자 나는 그에게 자 그 책을 읽히겠다 돼 있는데 읽다에 히가 들어갔지. 히가 들어가면 사동 아니면 피동 둘 중에 하나겠지. 앞에 목적어 유무를 봐. 목적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이거는 사동으로 쓰인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이 책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다 이러면 사동이야 피동이야? 그럼 피동이지. 이 책이 읽힌다니까. 이 책을 읽혔다 그러면 사동이지. 목적어가 들어가면 사동이고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이지. 그래서 똑같이 읽히다지만 사동도 되고 피동도 돼. 그다음에 자 함께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 있지. 명령형 종결 어미가 아니라는 거지. 명령형 종결 어미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청유형 종결 어미가 돼야지. 청유형 종결 어미 말 되지요? 청유형 종결 어미. 자 17번. 자 주동문 사동문인데 아이가 밥을 먹었다.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마당이 넓다. 마당이 넓히다. 기억을 니은으로 바꾼 거는 통사적 사동문이고요. 통사적 사동문이고요. 자 디귿을 니은으로 바꾼 거는 파생적 사동문이지. 파생적 사동문. 우리가 사동하고 피동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자, 뭐가 나와? 자, 사동이 나오고 피동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자, 파생적 방법이야. 파생적 방법. 그래서 파생이란 건 뭐야? 사동사로 단어를 파생, 만들어버려. 뭐를? 파생어를. 그럼 파생어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접사가 들어가야 되지. 접사가. 그치? 그럼 여기는 파생접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 히, 이리, 기, 우구추 뒤에 뭐, 이키, 으키에도 들어가겠지. 또 하나가 뭐냐면 통사적 방법이에요. 통사. 통사가 우리말로 뭐라 그랬지? 문장하고 같은 거지. 문장이 구조를 바꾸는 거야. 사동을 하는 거는 개하다. 이거는 되다가 들어가거나 어디다가 들어가는 거. 문장 구조를 바뀌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는 먹다를 먹게 하다 했으니까 통사적 방법이고. 넓다를 넓히다로 갔으니까 파생적 방법이라는 뜻이야. 자, 요 예문을 주고 문제를 물어봐. 자, 니은하고 니을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겠군. 둘 다 사동문이니까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 통사적 사동문이 있겠군. 읽게 했다, 넓히다, 둘 다 된다라는 거지. 1번 오케이. 자, 니은하고 니을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다른 성분이 나타날 수 있군. 자, 기억의 주동문의 주어가 뭐야? 아이지. 이게 니은으로 오니까 뭐가 돼? 아이에게라고 부사어로 갔지. 그치? 그다음에 디귿에 마당이 나왔지. 주어지. 근데 이게 니을로 오니까 목적어 자리로 자리를 스위치해 버렸지. 그치? 그럼 2번도 맞았지. 자,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사가 될 수 있고, 자, 기억은 동사가 뭐 있어? 먹었다지. 먹었다를 먹게 하다니까 사동 됐지. 자, 2번은 넓다지. 넓다를 넓히다로 갔지. 자, 넓다는 품사가 형용사지. 그러니까 형용사도 사동사가 얼마든지 될 수 상황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게 되겠지. 그래서 높다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높이다. 벌써 이가 들어가 버리면 이가 들어가 버리면 사동 아니면 피동 둘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동사겠지. 그치? 자 낮다 형용사 낮추다. 늦다 형용사 늦추다. 그러면 형용사가 동사로 되기도 해. 그다음에 4번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서 소술의 자릿수가 변할 수 있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이가 밥을 먹었다. 자 먹었다 몇 자리 소수로? 두 자리 소수로. 먹게 하다 그러면 자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 몇 자리로 바뀌어? 두 자리가 세 자리로 바뀌었어. 마당이 넓다. 넓다는 몇 자리 소수로? 한 자리 소수로. 넓히다는 몇 자리 소수로? 인부들이 마당을 두 자리 소수로. 말 되지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자, 통사 문제가 조금 더 남았지. 밥 먹고, 어법 문제도 조금 보고, 11월 원래고사 문제풀이도 조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